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고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430년 동안 우상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뒤에 40년 동안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뺑뺑 돌리면서 우상을 척결하게 하고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이 기간이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온도 맞춰줘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이 메마른 황량한 사막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 뒤에 하나님은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원주민 일곱 족속을 진멸해라, 남겨두지 말아라. 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연단하고 단련해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지만 그 문화 속에 섞여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종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적어도 여호수아가 생존했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스며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이 떠나면서 이들은 벌써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했고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면 우리 세대가 지나갔을 때,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이 이제 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이전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가 지나갔을 때 과연 한국교회가 건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손자대에 이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이주시켰던 이스라엘도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흐르면서 신앙의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며 우상을 숭배하던 이런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떨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물려줬느냐는 말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도도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지금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 끊겼어요. 다 중단됐어요. 1세대인 부모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무뎌진 심령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는 완악한 심령들, 예레미야 시대에 똑같은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문도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340년 동안을 사람이 각각 그 소경에 오른 대로 행한 신앙의 암흑기였다라고 분류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그 소견이란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멋대로 제 생각 가지고 자기 의견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우상에 빠지는 일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시편 115편 4절에 그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배하고 있고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로 우상은 고통과 슬픔의 대상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는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밖에 아니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금수와 버러지 형상에 불과한 것이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상을 다 파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 지워버린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 귀하지요. 매우 소중하고 요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 필요하죠. 건강만큼 소중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그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됐다면 그건 이미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 권력 필요하죠. 출세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졌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게 이미 여러분에게는 우상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은 20절에서 말씀해요.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어찌하여 잡종이 되었느냐,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과 같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데 지금은 순수성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순전함도 없고 온전함도 없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모종을, 지금은 그 포도나무들이 다 잡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형편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순전함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도를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연단을 거쳐 가나안이라고 하는 복지에 갖다 심어놨는데 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다 가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대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저버리고 멀리 멀리 떠났어요. 코로나를 빙자하고 코로나를 핑계대고 멀리 멀리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이런 노래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지금 정처 없이 다니고 있어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오늘 여기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오늘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멀리 멀리 갔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떠났던 자들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스가랴 10장 2절에 유리하고 방어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으며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죄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하는데 주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지금은 휘둘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민은 이방 국가들과 달라서 구약시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공동체는 거대한 공동체 하나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교회를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목회자를 파송하셨고 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출애굽의 대역사 대장정을 이끌림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무난히 지낼 수 있었어요. 이대 목회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점령했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시편 기자는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멀리했던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는데 그분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분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그분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의 외침이에요. 여호와가 목자 되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목자 인도함을 받았기에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을 지났던 것처럼 이대 여호수아 목자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혼란하고 환란 많은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니 그분의 뒤를 따라갈 때 2022년은
안전이 보장되며 행복이 보장되며 소망이 넘치는 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깨우쳐줘도 말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완악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와 같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방 나라의 불경건한 자들에게 정수리를 상하였으며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큰 타격과 손실을 입었는데 오늘 본장 19절에 보면 자업자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얻어진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자기들의 불손함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하겠다고 하는 거 그건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돈 많이 벌고 세상적 지위 얻었으면 행복한 거지 뭐.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 참 많아요. 남이 볼 때 대단한 재력 가고 재벌인데도 이혼하고 난리들이에요. 그게 행복인가요? 비록 가난해도 넉넉하진 못해도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중하는 이게 참된 행복이 아닐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절, 21절, 23절, 24절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못됐는지 보세요. 20절에서 내 결박을 끄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간절히 호소하는데도 나 안 들어? 나 순복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우상으로 우상으로 치우쳐 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돼도 메아리로 듣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요. 나는 안 들어. 저런 설교 듣지 않아. 그 나와 상관없어. 변화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아유 목사님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얼마나 더 하라고 그래요. 나 주일날 한번 삐끗이 얼굴 보여주면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수두룩해 그런 사람들 뭐 교회가 신년 축복성이었는데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신데 그따위 그까지 건 뭐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상관 있어. 우선 지금 내 삶이 안정되는데 그건 뭐가 답답하다고 가서 그 짓 하고 있어. 홀연히 홀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아세요. 홀연히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말 듣지 않아요. 여기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난 술 먹지 않을 거야. 나는 안 들어. 아 목사님 그래도 우리를 달달 먹지. 달달 복는 목사가 좋은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최혜란 집사님 그지? 달달 복는 목사가 좋은 목사야. 아유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아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일날 한번 삐끗이 와도 좋습니다. 떨어지지만 말고 그냥 와서 11주 돈이나 잘 내고 그냥 꼬박꼬박 주일날만 왔다 가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좋지? 그런 목사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어물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데 말 안 들어요. 우리 안 들어요. 우리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큰 코 다치죠. 쫄딱 망하죠 이 나라.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그들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아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참 끈끈한 사랑으로 이들을 붙들어줬건만
이들은 다 계약을 파괴해버렸어요.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은 그 패물과 고운 옷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32절에 더 큰 복을 누리고자 제 소욕을 쫓아 스스로 이방 우상과 나라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에게서 사랑을 얻고자 했다고 33절에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보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외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세대여, 이 악한 세대여, 간박한 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 좀 들어라.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의견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두 주 전인가요? 사명을 찾아라. 하나님이 왜 나를 생존케 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놨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고 내 생명을 왜 연장시켰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찾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어제 들었는데 30대 후반에 우리 젊은 여집사님이 피클린 젊은이들이죠. 그 나이 설교가 꼭 자기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교육부서에 들어가서 새해부터는 선생님으로 헌신하기로 해서 지금 교육부서 교사를 자원했어요. 이런 심령이 제대로 된 심령이에요. 아, 저런 설교 나 안 들어.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아, 내가 뭐 그런 데 가지고 휘둘릴 줄 알아? 아, 내가 얼마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데. 웃기고 계셔 아주. 그런 말씀을 들어도 깨우침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반성도 없어요. 가책도 없어요. 자책하거나 자성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변하지요. 그러니까 안 변하지요. 아까도 2부 예배 마쳤는데 우리 홍건택 집사님이 어느 성도님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출석한 지는 여러 해 됐대요. 그래서 여기 7단지 입주하면서 아마 왔나 봐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아이파크캐슬이라고 그래요. 그쪽으로 이제 입주해서 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마음에 얼마나 찔림이 오는지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찾는데 자이노스와 함께 찬양단에서 봉사해야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된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딱딱 길바닥 마음이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목사가 좋은 소리 하면 그냥 아멘하고 좀 찔리는 소리 하면 노멘하고 이러다 감은 그냥 그만이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모양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도 눈물로 소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족과 백성의 멸망을 보고 우리의 신혼부부 도종현? 환? 에? 그러니까 도종현이야 환이야 하여튼 주례할 때 내가 이름을 뒤에 자를 잘 도치는 맞죠? 맞아? 네 맞아. 그랬더니 거기 저 아버님이 그 뒤에 자가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또 메모가 와서 그래서 또 고쳐서 부르겠는데 하여튼 뭐 현인지 한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아유 얼마나 예쁜지 몰라. 부부가 저렇게 젊은 신혼부부들이 예배를 안 빠지고 집회 참석하고 저녁 예배 오고 뭐 이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 낳았지만 자식들 신앙 다 대끊기고 지금 형편없잖아요. 교회 다 등지고 하나님 등들리고 제멋대로 살고 있잖아. 제 소견대로. 그런데 얼마나 신혼커플인데 예쁜지 내가 늘 관심이 가. 주모이가 하고. 저런 젊은이들 보면 그냥 설교할 맛이 나고 희망이 생긴다니까. 박수 한번 해줘. 박수 한번 해줘. 그런데 이 박수는 괜한 박수가 아니고
너무 인상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아바가 이 코로나 지나면서 폭삭했는데 아바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요 멋진 부부가 들어가서 아바에 가서 찬양단 하면 참 잘하겠다 싶어서 내가 그래도 픽업하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는 거 선택하는 거. 조부부야 조부부. 바로 접선에 끝나고 나서 아 오늘 목사님 지적한 분이냐고 아유 늦었지만 결혼 축하 다시 한번 합니다 하면서 이러면서 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 깨달음이 와야 되고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짝밭 됐어요. 돌짝밭 잡다한 세상 것들로 그냥 돌이 잔뜩하지 거기다 가시 온공 귀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다 싹이 나다가 다 찔려서 말라서 다 죽어요. 다 죽어. 어떤 사람은 길바닥을 딱딱해서 감각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감화도 없어요. 그냥 아유 우리 목사님 워낙 설교가 강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듣지 뭐 그 어떻게 다 우리가 따라가겠어. 이게 문제 옵시다. 이게 문제야. 그러려니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요. 할렐루야. 바짝 차리고. 권영민 집사님도 한번 생각해봐. 아, 받으러 거긴 원래 국토교통부 공무원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도 가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데 우선 이사를 왔어 이동단으로. 그러고서 그냥 주말에만 거기서 근무하다 올라오는데 빨리 이제 발령을 이쪽으로 받아야지. 예? 목사님이 지금 권영민 집사에게 했다. 그래가지고 아바 들어가서 아바 이 젊은 커플들이 모인 그 찬양단이거든요. 거기는 부부로 들어가서 막 하는데 이거 다 회복해야 돼 전부 다. 지금 이 코로나 2년 동안 무너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다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어요. 2부 예배도 2부보다 더 많이 왔다 갔어요. 놀라운 이게 교회 저력이에요. 저력. 지금 다 도망가고 떨어지고 죽고 뭐 자빠지고 막 이런 판인데 지금 회복을 한다는 거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살아나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소생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끝까지 거역하면 형통하지 못한다고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안 하면 결국 형통의 반대말은 불통이라는 거예요. 이거에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형통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에는 형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배은망덕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주님의 경고와 사랑의 음성을 듣고 돌아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옵시다. 주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주님 품에 안길 때 거기에 안정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성도의 바른 삶을 삽시다. 그리하면 2022년
회복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성도가 됩시다.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시편 81편 10절에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 여러분 육체의 건강에, 여러분 자녀의 앞길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